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집에 심어져 있는 엄나무, 우리 엄나무죠? 개두릅, 엄나무, 엄나무 이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순이 지금 딸 때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심어 놓으신 건데요. 이거를 좀 따서 제가 고추장 장아찌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오래전에 이런 걸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못 하시고 아버지 역시도 이걸 어머니만큼이나 잘 담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두 분 다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순을 좀 약간 늦은 것도 있고 지금 딱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따는 정도면 이런 정도가 딱 좋거든요. 지금 아주 여기는 기가 막히게 딸 품입니다. 자, 따는 건 이렇게 따면 되고요.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되겠죠. 자, 한번 쭉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좀 벌써 펴졌어요. 조금 늦었네요. 가시는 아직 부들부들하니까 괜찮은데요. 네, 쭉 한번 따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것도 딱 좋네요. 이렇게 지금 얘는 맹활약이 좋아서 사실은 먹는 정도 용도는 괜찮은데 이거는 그 우리 농가 소득용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금 늦었죠? 한번 쭉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엄나무 순을 따왔는데요. 지금 완전히 좀 펴진 것도 있고 봉오리도 있고 나무별로 그 편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4kg 정도 되는데요. 요거를 일부는 그냥 일반 나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센 것도 있고 너무 어린 것도 있는데 어린 건 따진 않았습니다. 가급적 안 따고 한번 더 따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다듬을 건데요. 자, 지금 좀 요런 정도가 지금 가장 알맞거든요. 자, 여기를 몸통에서 요 깍지까지를 요거를 손으로 일일이 발라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옆으로 이제 하는데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이 폰을 잡고 있고 이렇게이기 때문에 이제 요 자체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거 하는 건 다 아시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듬을 때요. 자, 요 부분에 이렇게 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그 깍지 바로 밑부분을 여기를 딱 자르면 자연스럽게 이 깍지가 이게 떨어져 나가는데요. 이게 좀 자르지 않았나요, 제가? 좀 잘라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입이 한 입장, 두 입장 정도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깍지는 잘 빠집니다. 자, 지금 한 손으로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 자, 요거는 조금 덜 잘라졌네요. 자, 요런 정도. 그러면은 여기쯤 잘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위에 포옆이라고 그러죠. 그 깍지를 떼낼 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엄나무를 이제 그 손질이 끝나면 이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데요. 엄나무는 너무 오래 데치면 굉장히 순이 연하기 때문에 식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살짝 데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뭐 주로 이제 줄기 쪽이 먼저 이렇게 데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순이 이렇게 입이 퍼진 것과 그리고 이 퍼지지 않은 거 요것을 약간 차등을 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넣었을 때 제가 한 손으로 그러니까 어려운데요. 이걸 넣었을 때 색깔이 살짝 변해요.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보시면 하기가 좋은데요. 이거 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 살짝이면은 어느 정도냐면 자, 색깔 변하죠. 바로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이거 이 특히 어린 수는 그렇습니다. 한 30초 이런 정도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찬물로 옮겨 놓으시고요. 자, 이런 형태로 있는 거를 전부 다 이제 데치시고 자, 너무 오래되면 팍 퍼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완전히 식힌 다음에 흥겨내고 자, 이제
건조 다음 단계는 이제 건조 단계로 들어가면 돼요. 이 데칠 때요, 참, 그 얘기를 빼먹었습니다. 요게 지금 한 4리터, 4.5리터 되는데, 한 주먹 정도 왕소금을 넣었으면 좋습니다. 천일염. 네, 그거를 넣은 상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 요것만 하면은 다 되는데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했을 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좁은 장소에서 할 때는 양이만큼입니다. 꽤 되죠? 네. 자, 양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양념은 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일단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반반씩. 지금 이제 장아찌 담을 양이 대략 2kg 정도 되니까요. 지금 고추장을 대략 한 1kg 정도 될 것 같아요. 1kg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1kg 한 100. 그러니까 그 정도 고추장을 넣고, 그러면은 큰 컵으로 두 컵 정도의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실청은 한 300 정도? 300ml. 네, 그 정도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엿은 한 35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액젓은 대략 10cc 정도. 10cc 조금. 근데 이제 액젓하고 이제 간장을 넣으려고, 진간장을 넣으려고, 예, 네, 그렇게 조금 줄이고, 진간장을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소주는 100ml. 그 정도 넣고, 다진 마늘 대략 한 5스푼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고추씨는 50g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까지 다 하고, 간장을 아직 안 넣었어요. 예,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안 돌리고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그대로 넣으면 돼요. 예, 액젓 플러스 그 다음에 간장을 넣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저어주면 되겠죠. 예. 아이고, 배워. 자, 자, 이제 잘 벗고주면 됩니다. 지금 열이 오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졌거든요. 자, 이거 저을 때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잘 젓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떤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맛의 비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거의 이런 방법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음나무순을 말렸습니다. 대략 2시간 반 정도 말리니까 요런 정도 꾸덕꾸덕 해지네요. 딱 좋습니다. 지금 요런, 예, 정도 말랐으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꾸덕꾸덕 야, 그런 요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념이, 소스가 다 식었으니까 바로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을 적당히 넣고요. 이제 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되네요. 네, 약간 됩니다. 아, 이렇게 골고루 무쳐주면은 또 잘 무쳐져요. 자, 이렇게 골고루 무쳐주고, 자, 제가 두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엄나무순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엄나무라고 하잖아요. 이게 두릅나무과 엄나무 소구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리그닌이라는 성분하고 그냥 사포닌 계통이 많이 들어 있는데, 항산화 물질이에요. 특히 항산화 물질은 그 루틴이라 하는데, 이 모세혈관을 굉장히 아주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보통 이제 음나무 하면은 이게 순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혈관뿐만 아니라 관절염이나 그리고 또 뭐 고혈압이라든가 또 당뇨 관련해서 아주 다양한 효능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순도 같은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우리 엄나무순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옛날 개두릅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예, 굉장하니까 아주. 자,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처곡처곡 지금 이제 카메라를 자꾸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나물 묻히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묻히면 됩니다. 예, 이렇게 묻혀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간도 잘 맞고요. 이거 1년 내내 두고 먹어도 되는데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지금 맛이 좋은데요. 이거 제가 하고 맛 좋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자, 엄나무순. 정확하게 명칭은 엄나무순이죠. 예, 각종 그 아주 우리 몸에 이로운 여러 성분들, 무기질, 비타민, 그리고 사포닌, 리그닌,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우리 혈관을 아주 이롭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성인병을 예방하고, 이뇨작용을 도와주고, 대소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피부 노화도 방지를 해주고, 뭐 도대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예, 인삼의 뭐 몇 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예, 그런데 맛도 좋습니다. 그 특유의 향도 고추장 장아찌를 담아보면 그 향도 그리 그 많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한 아주 적게 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음나무순 고추장 장아찌 담는 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남자가 담은 고추장 장아찌 좀 이상하죠? 감사합니다.